자, 오늘 8-4 오늘부터 하는 게 관계대명사, 관계사. 자, 일단 3번부터 볼게요. 3번부터 이거 아마 틀린 친구들 많을 거야. 일단 관계대명사는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뭐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 안다라고 다 배웠으니까 주어 동사가 앞쪽에 있든 뒤에 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어쨌든 명사가 있으면은 뒤에 뭐가 나온다? 관계사, 관계대명사가 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는 동사라든지 주어 타동사와 같은 어떠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명사. 이 명사가 뭐다? 선행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후라든지 whom 또는 뭘 쓸 수 있다? 위치. 그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that.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후랑 whom을 제대로 썼는지 또는 위치를 제대로 썼는지를 물어봐. 알겠지? 선행사를 조심하자. 선행사. 관계대명사 밑줄 제일 먼저 뭐 확인한다? 선행사부터 확인하자.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이면은 뭘 쓰고 후, 흠결을 쓰고 당연히 뭐도 써야 돼? 후주를 쓰는 거잖아.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뭘 쓴다?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다.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바꿔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제대로 골라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게 3번 문제야. 3번 문제. 3번 문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보기 자체가 후가 있고 홈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앞에 보게 되면은 선행사가 왠지 뭐처럼 보여? 이 CT가 선행사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냥 답을 몇 번으로 골라? C번으로 골랐는데 막상 답을 보니까 틀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지울게. 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뭐가 온다? 주격관계대명사 주간대 후 위치. 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가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즉 뭐 하는 거야?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배웠어? 얘는 하나의 접속사 기능이니까 앞뒤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동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가장 기본 꿀이고 이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무법습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을 때는 앞에 선행사랑 뒤에 동사랑 얘네들이 항상 뭐 해야 된다? 스위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야. 그치? 스위치를 조심하자. 스위치. 스위치 조심해야 돼, 스위치. 즉,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인 거 우리가 다 알 거야. 왜? 아, 뒤에 뭐가 왔어? 원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치? 동사가. 근데 이 소요하다라는 이 원이라는 동사는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동사란 말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선행사를 people로 받아야 돼? city로 받아야 돼? people이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긴 정답 몇 번? A번의 후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즉, 선행사는 지금 이 문장처럼 in the city와 같은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볍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사 하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가 왔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도시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집?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거기 뭐가 생략? 목간대 대생략.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가 아마 이게 내가 따로 만들었거든. 3-1. 얘만 좀 적어 놓으면 좋아.
당연히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관계대명사 밑줄이잖아. 그치? 그럼 뭐, 우리는 보통 선행사부터 확인해야 돼. 선행사가 뭐야? 월드야. 사람 삼을 사물이니까 위치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위치하는 당연히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니까, can solve가 뭐가 돼? 타동사고, 더 problem이 뭐가 돼? 목적어니까,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은 해야 돼. 우리는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 가장 훌륭한 피규어. 이게 중요하잖아. 그치? 이 명사가. 문법에서 피규어가 나오면은 얘 뜻이 뭐다? 인물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세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인물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얘가 뭐라는 거야? 이 위치에 대한 뭐라는 거야? 선행사라는 거야. 선행사. 사람 삼을.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위치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후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주 등장했어. 그동안. 알겠지? 피규어. 인물. 그리고 in the world는 뭐야? 전면구. 살짝 묶어주면 되는 거고. 시간 줄 테니까 얘는 간단하게 줘도. 니들 피규어가 뭐야? 목적어고 문장에서.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자? 선행사부터 확인하자. 알겠지? 선행사. 후를 위치, 위치를 후로 바꿔주는 거.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왔을까? 만약에 선행사에 따라서 후를 위치로 바꿔준 문제, 위치로 후로 바꿔준 문제 했을 때 1번이 많이 나왔을까? 2번이 더 많이 나왔을까? 바꿔주는 문제가. 이 1번이 많을까? 2번이 많을까? 1번이 훨씬 더 많아. 위치를 후로 바꿔준 문제가 훨씬 더 많아. 그동안. 알겠지? 왜냐하면은 단어를 모르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선행사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격관계대명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중요한 게 뭐다? 스위치. 스위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적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 싱크와 같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삽입자. 뒤에 뭐가 온다? 동사. 삽입자 조심해. 삽입자. 알겠지? 삽입자. 보통 삽입자로 들어가는 주어, 동사 뒤 동사들이 뭐야? 싱크 말고 뭐 believe, say, know 이런 동사들이야. 그치?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다 뭐야? 대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야. 알겠지? 또 뭐가 있어? be sure. 이런 동사들이란 말이야. 이런 삽입자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가로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가로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동사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 동사가. 관계대명사 삽입절까지 좀 조심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11번. 보기 잘 봐. 도즈, 후즈, 위치, 데이야. 그치? 그러면은 A랑 D는 그냥 뭐야? 명사야. 단순하게 봐. 알겠지? 대명사도 크게 보면은 명사잖아. 그 다음에 B번하고 C번은 뭐야? 관계대명사지. 그치? 관계대명사는 크게 보면 뭐야? 얘네들은 접속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그 문장 가서 뭐 확인해야 돼? 동사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구조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 자, 대열아, 이게 뭐야? 동사잖아. 그치? 몇 가지 지리적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네. 대열비 구문이잖아. 어디에서? 미국에서. 블랭크 다음에 have가 다시 뭐가 돼? 동사. 동사 총 몇 개? 두 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내지 관계대명사 필요하니까 A번하고 D번은 지우고
자, 후주는 중요하지. 후주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항상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고 이게 뭐라고 배웠어? 한 덩어리가 돼서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라든지 주어, 타동사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잖아. 후주 명사 다음에 동사가 왔다라는 거는 후주 명사가 무슨 역할하는 거야? 이 동사에 대한 주어 역할하는 거고 주어, 타동사가 오면은 타동사에 대한 무슨 역할하는 거야? 목적어 역할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블랭크 다음에 have가 왔잖아. 후주는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항상 뭐가 온다? 명사. 이 명사 특징이 있었지? 뭐라고 배웠어? 이 사이에는 지울게 그죠? 이 사이에는 더나 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무관사 명사라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지? 소거법만 해도 정답 몇 번이야? C번이네. 그치? C번이야. 그 위치가 뭐야?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를 확인해야 돼. 그치? 동사가 뭐야? have야. 무슨 동사? 복수동사니까 선행사는 뭐야? Areas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 지역들이 뭐다? 아열대 날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절이 되고 have가 동사니까 이때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관대가 되는 거겠지. 그치? 주관대. 문제 푸는 걸 봐야 돼. 알겠지? 문제 푸는 거를. 잘못 그러면 그냥 뒷번 고르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 13번 보기 되면은 일단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야. 아무리 봐도 얘는 틀려. 그치? 왜? 후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 저게 삽입절 아니에요? 삽입절로 동사로 쓰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동사들이잖아. 그치? 자, 파이오니어 이거 뜻이 뭐야? 선부하다잖아. 그치? 앞장서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기 보자마자 틀렸지. 자, B번은 뭐야? 그냥 주어 동사야. C번은 후잖아. 후 다음에 뭐가 왔어? 동사.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연결이 될 거야. 자, D번 파이오니어도 이거는 뭐야? 그냥 동사란 말이야. 또는 PP도 될 수 있지. 그치? ED가 붙었으니까 뭐도 돼? PP. 근데 문장 분석을 해야 돼. 왜? 문장에 뭐가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돼. 주어, 동사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like, 품사가 뭐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자, other women. 다른 여성들과 같이. 됐지? 자, blank 다음에 in. 품사가 뭐야? 전치사. 어디까지? medicine까지 묶어주고. 자, 친절하게 또 뭐가 찍혔어? 여기 지금. 콤마 찍혀 있잖아. 그 다음에 들어볼게. 사라, 마요, 파운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장에. 주어, 동사잖아. 파인 당사 몇 형식? 5형식. 자, 비기닝 이어지가 뭐가 돼? 목적어. 디피컬트가 뭐가 돼? 형용사, 목적, 보호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의 뭐야? 주절이야. 그치? 그럼 동사 형태가 있는 몇 번하고 몇 번? B번하고 D번을 일단 틀렸네. 그럼 남는 건 몇 번이야? C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묶여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음인이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잖아. 의학 분야에서 선구자였던 다른 여성들과 같이 사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 되겠지? 그럼 정답 몇 번? C.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B번하고 D번은 왜 안 된다? 동사라서. 안 되는 거. 동사라서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PP로 하게 되면 얘는 무엇을 그러니까 선구하다라는 자동사라서 PP로는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지금 좀 골라서 할 거야. 지금 관계대명사 좀 비슷한 문제들끼리 지금. 자, 15번. 자, A번 볼게. That's true. 당연히 대시, 지시대명사 그것도 있을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대시 나오면은 우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랑 관계사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실드다, 아니, 됐다면 실드가 나왔잖아. 그치? 봐봐. They shield고 that they shield면은 이 shield는 우리가 방패라는 명사 아니면 무엇무엇을 막다라는 동사로 봐야 돼. 동사로 봐야지. 그치? 그 다음에 they shield는 뭐야? 주어 동사고 that 주어 동사잖아. 그럼 봐봐. 됐다면 실드지. 그치? 여기 주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뭐야? 관계사야. 됐어? 디벙할게. That they shield야. 뒤에 뭐가 있어? The planet's surface라는 뭐가 있어? 명사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야? 실드에 대한 무슨 역할이야? 목적어지. 그건 주어, 타동사, 목적어면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완전하면 디번의 대신 무슨 대시야? 인제는 접속사 대시지. 이해되겠지? 됐다음에 완전해. 그럼 대신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야. 10번은 더 실드 있자. 실드 앞에 더가 붙었지. 그치? 더 다음에 나오는 건 얘는 품사가 무조건 뭐야? 명사야. 그럼 얘는 명사야. 그럼 명사면 얘는 그냥 바꿔 말하면 뭐야? 이제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문장 볼게.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아마 저 콤마 때문에 헷갈려요. 이거 콤마 때문에. 자, 비너스는 is 동사 나왔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쪽이 이쪽부터 이제 무조건 뭐야? 주절이야. 그치? 주절인 건 알겠지? 주어 동사로 바로 시작됐으니까 be covered, be covered. 무엇무엇에 덮여있다. 이게 동사네. 그치? 완벽하게 덮여있습니다. by 맞잖아. 그치? 우리 배운 대로 by. 자, t, 콤마 다음에 opaque cloud잖아. 그치? 자, 이 부분 얘 뜻이 뭐야? 몰라? 품사가 뭐야? thick, 두꺼운. 얘 형용사잖아. 저 opaque 뜻이 뭐야? 불투명한. 그치? 얘는 뭐야? 품사가? 형용사야. cloud는 뭐야? 구름이지. 얘가 뭐야? 명사잖아. 빼면은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은 얘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랑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이거 알아야 돼. 질문도 많이 왔어, 그동안 너네들. 우리 일산 친구들 많이 질문했어, 이거. 알겠지? 형용사, 콤마, 형용사, 명사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라서 얘네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꾸며주는 거야. 두껍고 불투명한 구름의 위에서 덮여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지. 그 여기까지가 문장의 뭐야? 주절이야. 그럼 봐봐. 10번부터 볼게. The shield, 주어, 동사. 그럼 얘는 뭐가 돼? 동, is가 이형식이니까 보호지, 완전하지. 주절 다음에 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땡이야. 여기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자, B번도 마찬가지지. They, 주어, shield. 타동사, surface가 뭐가 돼? 목적어야. 완전하지.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A 아니면 D번으로 갈 거야. 그치? that은 이때 that은 무슨 데? 접속사 that이야. 접속사 that은 무슨 절? 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이잖아. 문장 끝나고 명사절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동격 that은 안 돼요? 안 돼. 동격 that은 뭐라고 배웠어? 동격 that은 앞에 항상 주로 어떤 명사가 와? 팩트라든지 뉴스라든지 아이디어와 같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명사가 와야 돼. 굳이 말하면은. 근데 눈에 보이는 명사 있지? 눈에 보이는 명사랑 대절은 동격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얘는 동격 대치 안 돼. 그 정답 몇 번이야? A번이 되는 거야. 그 이때 대해서 무슨 대시야? 주격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뭐야? 구름이 선행사가 되겠지. 구름이 막아준다, 막는다. 무엇을?
그 행성의 표면을 막는데 뭐로부터? 시야로부터. 이런 말이 되겠네. 그치? 정답 몇 번? A번.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안 되는 이유. 특히 B번하고 C번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문장 끝나고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뭐가 필요하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또는 뭐가 필요하니까? 관계사가 필요하니까. 알겠지? B번하고 C번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2번. 보기부터 보면은 소유격이야. 자,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 명사. B번에 히즈야. 그 얘는 그냥 뭐야? 이즈라든지 해즈니까 주어 동사지. 그치? C번에 후즈는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뒤에 명사가 오고 동사라든지 주어 타동사.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는 거야. 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D번에 where지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뭐야? where? 단순하게 봐. 그냥 is. 그럼 얘는 틀렸어. 그냥. 그치? 틀렸다고 봐. 지금은 틀렸다고 봐. 그럼 문장 가서 뭐 확인해야 돼? 동사부터 해야 돼. 동사부터 확인하면 돼. 자, Mr. DeVoice. 아무리 쳐다봐도 주어고, 콤마, 블랭크 다음에 secretary라는 비서가 있고, is가 다시 뭐야? 동사, on vacation, this week, 콤마 다음에 has fallen이 뭐야? 동사니까 콤마, 콤마 묶어주면 되겠지. 문장에 동사 몇 개? 두 개. 틀렸지? 뭐가 없어? 접속사. 정답 몇 번이야? C번, 소유격. 틀렸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정답 몇 번? C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 사람은 그의 일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왜? 뭐 때문에? 그녀의 비서가 뭐라서? 휴가 중이어서. 이런 말이 되겠네. 그래서 후즈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 비서 명사 왔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어나 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고. 선행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명사 다음에 뭐가 왔을 때 후즈 뒤에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한 덩어리로 보고 뒤에 뭐가 온다? 동사. 그러면 이때 이 명사가 이 동사에 대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타동사도 오고 주어 다음에 뭐도 올 수 있다? 자동사, 전치사도 올 수 있지. 그치? 이럴 경우에는 이 명사는 뭐야? 타동사와 전치사에 대한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묶여지는 거야. 이렇게. 이때 조심할 거는 후즈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도 받을 수가 있고 뭐야? 사물일 때도 둘 다 받을 수 있다. 알겠지? 둘 다 받을 수 있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후즈는 당연히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얘 또는 이 동사가 있어야 되겠지. 앞뒤에 어쨌든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석은 이렇게 해야 돼. 선행사의 명사가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선행사의 명사를 주어가 타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어렵게 해석하지 마. 특히 소유격이. 자, 19번. 자, 19번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먼저.
선행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홈또는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홈또는 위치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묶여지는 거잖아요. 그치? 이때 이 전치사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 첫 번째 이 동사 식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지. 그치? 또는 두 번째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배웠을 거야. 알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볼게. 19번 The man 주어야. 콤마 다음에 of whom 하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관계대명사가 떠올라야 돼. 일단 콤마가 하나 생겨 묶어. 그 다음에 The red car is parked니까 이게 뭐야? 일단은 동사 be parked지. 그치? 눈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 살짝 끊어주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in front of라는 전치사, our hous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살짝 묶여지잖아. 근데 콤마 하나 쓰고 묶어주고 is가 뭐야? The many 주어고 is가 뭐야? 동사. 스위치 됐지. 그치? 단수 단수 스위치 됐잖아. 그래서 그 남자는 유명한 저명한 보다 물리학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디에서? 이 마을에서. 그럼 D번은 틀린 데가 없다. 그 다음에 B번 갈게. is parked 하면 수동태지. 틀린 데 있어 없어? 없지. in front of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 부분도 틀린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럼 남는 거 뭐야? A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of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 어떤 문장? 완전 기억나지? 그럼 더 레드카가 뭐가 돼? 주어 is parked 동사 수동태 완전 불완전 완전해. 그럼 틀린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해석상 그 남자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부분 해석해 볼까? 그 남자의 뭐야? 빨간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야. 어디에? 우리 집 앞에.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그 남자의라고 했었겠지. 그치? 그 남자의면 무슨 격이야 이게? 소유격이란 말이야. 해석이 어떻게 됐어? 뭐뭐의야. 근데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잖아. 그게 뭐야? 후주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뭘로 바꾸라는 거야? 후주로 바꾸라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이게 전치사를 붙이는 거는 첫 번째 뭐에 따라서? 선행사에 따라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두 번째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이 파크라는 주차시키다라는 동사랑 이 오브랑은 어울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무조건 문법적으로 맞다 틀렸다야 틀렸다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일 때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면은 관계대명사 무조건 뭘로 써야 돼? 후주로 써야 돼. 알겠지? 후주로 써야 돼. 후주로. 사람일 때는. 알겠지? 다행히 사물일 때는 뭘 써도 돼? 오브 위치 더 명사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사람일 때는 무조건 뭘 쓴다? 소유격은 후주로 써야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 쓸 때는. 자, 16번. 시험장 가서 문법 문제 풀 때 관계대명사가 있으면은 재빨리 관계대명사 앞뒤만 잘 확인하면 쉬워, 진짜로. 후야, 후.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 앞에 선행사부터 확인해. 보이. 주어면서 아무리 뭐도 뭐야. 선행사. 사람, 사물. 사람이니까 후가 맞아, 그치? 그럼 일단 묶어. 어디까지? 관계대명사가 끝내는 데까지야. 그런데 문장을 구조를 봤는데 맨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문장에 뭐다? 주어지. 그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면은 동사, 동사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당연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묶어주면 돼. 이렇게 묶어버려. 알겠지? 그리고 이 여기만 확인하는 거야. 여기 안에 밑줄이 있으면은 재빨리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 관계대명사 제대로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You must meet니까 주어 동사. Right away. 당장 is가 뭐야? 동사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자, 후야. 두격관계대명사. 근데 조심할 게 뭐라 그랬어? 삽입절 조심하라 그랬지. 삽입절. You must meet. 너가 만나야 합니다. 이거 삽입절 아니지? 주어 타동사네. 뭐가 배웠어 지금? 목적어 배웠지? 정답 몇 번? A번. 뭐로 바꾼다? 흠으로 바꿔준다. 이때 현대 영어에서는 흠을 뭐로 쓸 수도 있다? 후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문법은 옛날 문법이라서 되도록이면 후랑 흠을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거는. 그런 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후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당장 만나야 하는 소년이 누구다? 톰슨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하고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하고 문장이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the best math student니까, 가장 잘하는 수학 학생이야. 그치?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치? 이게 합쳐서 다 뭐야? 그냥 명사인 거 알겠지? 어디에서? 우리 기숙사에서 이런 말이잖아. 그치? 자, 이게 뭐야? 인 장소. 앞에 뭐가 온다? 주로 최상급. 배운 거야. 배웠잖아. 그치? 어디 어디에서 가장 잘한다? 최상급이 온단 말이야. 그 최상급 앞에 뭐 쓴다? 더 쓴다고 배웠잖아. 됐어? 여기까지? 자, 이때 문장 구조 보면 이렇게 된다. 주어, 동사, 명사지, 지금. 주어, 동사, 명사. 됐어? 여기까지? 콤마 찍히고 지금 뭐가 온 거야? student. 명사 온 거잖아. 이때 얘랑 얘랑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본다? 문법에서 동격이야, 이게. 이게 동격이야. 알겠지? 동격이면은 사람, 사람, 사물, 사물이야. 톰슨, 사람, 사물, 사람, 학생, 사물, 사람, 사람. 이게 동격이야. 아니면은 여기에 뭐가 생냐? Who is.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고 봐도 돼. 그게 너네가 더 편할 거야, 이건. 뒷구조에서. 이게 동격구조야. 문장 끝에 나온 동격구조. 어? 자, 6번하고 7번 좀 빨리 볼게. 그러니까 빨리 볼게. 자, 위치. 관계대명사야.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관계대명사 이하는 항상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시, 주어, 리브,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치사가 있어야지 뭐가 비어있어져? 목적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B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7번. 자, 위치냐, 위드, 위치냐잖아. 그치? 근데 마침표가 관계대명사 이하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돼. 뒤로 볼게. 아이가 주어, can, cut, 타동사. The bread가 뭐가 돼? 목적어, 완전, 불완전. 완전할 경우에는 뭐 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다. 그래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야. 알겠지? 관계대명사 이하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시험에서 많이 나와. 알겠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수업 시간에서 이렇게 배운 거잖아. 명사, 선행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목간대. 뭐가 있어? 품하고 위치.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타동사 또는 뭐가 올 수 있다? 주어, 자동사, 전치사.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다? 이 타동사랑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거고, 꾸며주는 거고. 이때
이 전치사는 어디로 나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whom 또는 which가 오면은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졌을 때 이 부분 항상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얘는 굳이 말하면 무슨 구야? 전면구란 말이야. 전면구 얘는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이야. 부사 취급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단 이때 여기다가는 대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 얘들아.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치사 뒤에 that이 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은 이래서 틀리는 거야. 왜? 이 대시 접속사면은 명사절 접속사 대절은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거고 알겠지? 두 번째 관계사면은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거의 99%는 전치사 뒤에 that 주어 동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구조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 이하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돼. 이 부분을 항상.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뭐부터 하냐면은 관계대명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왜냐하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뒤부터 확인하는 거야. 뒤부터. 그냥 빨리.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냥 시간을 아끼니까. 거기서 막 아니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야. 그러니까 17번 보게 되면은 빨리 푸는 애들 어떻게 보냐면 훔이잖아. 훔. 17번 훔이야. 훔. 관계대명사. 앞에 봐봐. 스톱. 브로커. ER이 붙었으면 주로 뭐야?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괜찮아. B만 보는 거야. John talked towards. 주어 동사 동사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 그치? 자 talk야.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그러면은 여기는 완전히 불완전한 거야. 완전하니까 정답 몇 번? A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어. 아, 그럼 여기다 전치사 뭘 넣어야 되지? 괜찮아. 그거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은. 알겠지? 중요한 거는 whom, John, talked.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 아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알겠지? 이 앞에 전치사를 제대로 쓸지 안 쓸지 뭘 넣지는 그 다음 차원이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 틀렸다고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앞에다 전치사 넣는 거는 그냥 마음대로 넣어도 돼. to 써도 되고 with 써도 되고 상관없어. 알겠지? 상관없어. about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존이 이야기했던 그 주식, 중개인은 매우 친절하고 and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정보가 되는 충고를.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구조상 and를 써야 되고 이 was가 뭐가 되는 거야? A. 이 헤드가 뭐가 되는 거야? B. 그냥 병치구조. 이렇게만 확인하면 돼. 여기는. 알겠지? 뒤에 건 볼 필요는 없고. 됐어? 이렇게 풀면 돼. 20번. 밑줄만 빨리 보는 거. 위치 뭐야? 관계대명사야. 그치? 밑줄이 있잖아. 그럼 뒤에 분석만 하는 거. It, 주어, has, 타동사. 타동사, 즉 오더 뜻이 뭐야? 냄새. 몰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명사. 그럼 명사면 뭐야?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뭐야? 목적어잖아.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문장이 되는 거야? 완전이잖아. 우와, 열나 친절해. 콤마 콤마 찍어줬어. 찍어줬잖아. 그치? 그럼 위치와 같이 어떤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그러면은 위치부터 오더까지가 문법적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야. 틀렸다야. 그럼 봐봐. 얘는 다른 거 바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가 틀린 거야? A가 틀렸지. 알겠지? A가 틀렸는데 봐봐.
자, 위치라든지 whom, 대,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이 구조는 맞다 틀렸다, 명사 뒤에 이 구조는 맞다 틀렸다, 틀렸다가 중요한 거 알겠지?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가 중요한 거고, 이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is, they 또는 them, it, 얘네가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를 삭제시켜주면 돼. 대명사라서. 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배웠어? 뭐랑 뭐랑 합쳐진 거다.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관계대명사는 뭐다? 접속사랑 대명사랑 합쳐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면 돼? 삭제시켜주면 된 거야. 특히 day랑 it 이런 것들이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럼 마찬가지 봐봐. 어, 여기 it, it. it을 어떻게 하면 돼? 삭제시켜주면 되는 거야. 삭제시켜주면은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has가 타동사니까 이때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관대가 되는 거야. 주관대. 일단 내가 단어는 이렇게 일단 뽑아놨는데 어차피 해석본 보면 다 알 수 있어. 알겠지? 해석본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알겠지? 틀렸다. 이거 아니면 이 앞에다 뭐 붙이는 거야? 전사 붙이는 거잖아. 이렇게 전사 붙이는 거고. 그럼 봐봐. unlike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 묶어. 어디까지? 일산화 탄소잖아. 이게 명사니까 묶어. 얘가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얘가 주어고. 얘가 뭐야? 방출하다. 타동사고. 그 다음에 강력한 악취.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에 뭐가 되는 거야? 주절이 되는 거지, 주절. 알겠지? 주절. 이거 이런 문제가 많어, 진짜로. 알겠지? 14번. 자, 문장만 봐봐. 자, all is, 모든 것은 연료 오일의 꾸준한 공급입니다. 이런 말이지. 해석사. 해석은 됐어, 이렇게? 됐어? 보기 봐봐. what, that이야. 이 말은 이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어고 이게 동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근데 A번에 what이었잖아, what. 자, what은 정말 이거는 잘 봐야 돼. what이 나오면은 먼저 앞을 봐. 뭐가 있는지. 명사. 그럼 이건 틀려. 알겠지? what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잖아. 그러니까 what이, what이 나오면은 이거 밑줄이든 뭐든 간에 빈켜있는 간에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틀리는 거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주어, 타동사와 같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그래서 문법생도 비교해줬잖아. 관계대명사랑 what의 차이점이 뭐다? 선행사의 유무라고 그랬잖아. 틀리는 거야. 그래서 A번 탈락. B번, that, is야. 봐봐. that 다음에 뭐가 왔어? is, need, 동사가 왔잖아. 그치? 그 이때 대해서 무슨 대시야? 관계사 대시지. 그 주격이지. 그 다음에 동사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끝나는 거잖아. 필요되어지는 모든 것은 꾸준한 공급이다. 정답 몇 번이야? 그냥 B번이네. 답 나왔네. 10번 틀리는 이유. The thing needed야. 그럼 이거 주어 타동사 대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 없지. 여기 뭐가 생냐? 목간대 대생략이라 봐도 돼. 알겠지? 대생략?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 친구들도 있을까, 분명히. 왜 틀렸냐면은, 얘 시제가 뭐야? 1이니까. 얘 시제가 뭐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시제일지. 알겠지? 목간대 대시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 디버는 그들의 욕구를 위해서 괜찮아 전면구. 네. 이게 불명확해. 그래서 틀리는 거야. 단순하게 갈게. 알겠지? 여기서는 14번은 C번하고 D번 보기보다는 A번하고 B번 보기를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B번이 B번 넣어서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 알겠지? 동사하는 모든 것은 무엇무엇이다. 이게 많이 나오는 구조야. 예문 봤잖아.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 본 적 있지? 똑같은 거잖아. 알겠지? 반짝이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니다. 자, 18번 보기부터 봐. 18번 얘들아. A번에 what이야. what이야. what. what이잖아. 접속사잖아. 어디부터 봐. 앞에. 빠스. 정답 몇 번. A번. 이렇게 찍어도 돼. 모르면. 이렇게라도 찍어. 이렇게라도 찍어. 사형. 그러니까 당연히 what 앞에 명사가 오는 구조는 있긴 있어. 사형식하고 오형식은 있는데 만어 적어? 적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분석만 간단하게 분석만. 아세테린은 무엇무엇입니다. 뭐다? 색깔이 없는 가스입니다. 보어지. 문장 끝났지.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 아, 주절. 됐어? 그 다음에 what?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 얘가 뭐가 돼야 돼? 선행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관계대명사 대 또는 사물이니까 그냥 위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 가스는 뭐다? 방출합니다. Large amoun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뭐 했을 때? 그것이 분해되었을 때. 분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접속사, 주어, 동사 갖고 이때 이시 받아주는 게 뭐야? 가스지. 또는 뭘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돼? 아세테린을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최근에 배웠다. Large amount of 뭐로 바꾼다? 한 단어로. Much. 이게 much이야. 이게 much야. Much 다음에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학원 모의고사는 이렇게 짧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 길게 나오는데 이런 게 밑줄이 딱 보여져 있어. 앞에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빨리 풀어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